안녕하십니까. 4월 1일에 여러분 부활절 계란도 받으시고 예배 참석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예장 합동교단이 제84회 총회에서 사순절 금지를 결의했다라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첫 이슈 브리핑 주제는 사순절 금지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들은 지금 제가 플레비언 게시판 교계 일반에 개혁하자라는 말머리를 붙여서 올린 게시물입니다. 대략의 브리핑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을 과연 지켜야 하느냐. 목회자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은 사순절 금지를 결의했는데요. 이것이 올해로 벌써 19년째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 개혁을 한다고 카페 활동을 꽤 오래, 한 15년 정도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에요. 이 사순절 금지를 결의했던 총회는 정읍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84회 총회 때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크리스천 포커스에서 사진을 제공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도 보이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도 모른 채 총회사나 여러 목회자들이 이 사순절을 계속 지키면서 자신들이 했던 그 결의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단의 정치권이나 교단 지도급 인사들까지도 이 사순절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회 흥행을 돋구고 있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개혁 신학이 추구해야 될 어떤 의미나 성경적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해마다 개혁 신학 라인에 서 있는 교수들, 그중 특히 그 이승구 박사와 같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승구, 이분이 그 사순절 금지에 대한 글을 공개했지만 총신대의 어떤 교수도 그런 글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총신대는 총회장 문제 때문에 학생들과 대치하는 상황도 있고 학교가 굉장히 시끄럽죠. 용역이 들어왔다는 내용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런 신학과 교리에 진리의 보루가 되어줘야 할 신학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결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일반에 잘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모로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개혁신학을 100년간 지향해온 총신과 총회가 교권 다툼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이런 중대한 신학적 과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 교인들을 목회 현장에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총회 신학부가 그런 입장이나 논고를 발표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크리스천 포커스가 바로 이 문제를 지금 보도하면서 예장 합동 총회사나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제84회 총회가 금지 결의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 보도를 통해 간략하나마 신학적 역사적 고찰을 보도하여 총회가 지향해온 개혁신학을 견고히 세워가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런 고찰은 총신대 일반대학원에서 전 총신대 대학원장을 지냈던 서철원 박사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개혁신학 파수를 위해 다양한 강의와 논단 및 신학소고로 활동하며 광주 주님의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고경태 목사의 기고문을 보도한다. 네, 편집자가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고경태 목사는 우리 다른 카페 개혁주의 마을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경태 목사님의 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러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영적훈련이라고 하는 사순절 준수 여부에 있다.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으로 가는 빗장을 하나 푸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합동총회는 수년 전 총회 중 천주교에 대해 이단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정작 천주교에서 제정하고 종교개혁에서 거부한 프로그램,
이 사순절 행사의 기간만 되면 개신 교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단이라고 한 천주교가 제정한 이 사순절을 개신교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이 어떤 영적 유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슬그머니 사순절 기간에 특별 행사를 도입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사순절은 경건의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경건은 프로그램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천주교와 장로교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상상은 유쾌하지 않다. 사순절을 사모하는 것은 천주교를 사모하는 것의 방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오순절주의에서 천주교인들이 하는 방언의 현상을 동일하다고 평가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방언의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논외로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도 여기도 논란이 지금 워낙 많아서요. 천주교와 동일하게 사순절을 지키면 동일한 수준이 된다. 성경에도 없고 고대 교회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사순절. 여기에 고대 교회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 AD 3세기 정도 되나요?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 그러니까 초대 교회라고 할수 있는 그 당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용을 바꾼다고 해도 천주교의 프레임이 주는 위력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확고한 입장으로 인해 합동총회가 일찍 총회 결의로 사순절을 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사순절을 지키면 교회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첫째, 사순절은 무엇이냐? 자, 사순절, 렌트는 본래 앵글로색슨어로 스프링, 봄이라는 뜻이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3일이지만 시간은 40시간이 되지 않는다. 고대의 교회는 40시간의 신비를 묵상했는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AD 731년 샤를마뉴 대제 시대에 40일로 정착했다고 한다. 16세기 칼빈은 헛된 사변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반대로 20세기 칼바르트는 이 헛된 사변을 정통주의 신학 안으로 포함을 시켜서 규정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개신교회에서는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묵상하는 과정을 지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은 농담도 좀 절제하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지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이제 금식도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금욕적인 행동들을 해왔죠. 그 주간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주의를 딱 맞이하면, 뭐 일종의 해방감 같은 거를 좀 느끼면서, 그 1년 안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돼 있죠. 뭐 중간에 10월 달을 말쯤 되면 또 종교개혁 주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이렇게 한번 돌면 잘 지키면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영적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시스템을 이렇게 사이클을 돌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유대교가 뭐가 우리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뭐 유대인들은 뭐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성경 그 자체에 훨씬 더 천착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도해주고 있는 몽학 선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장로들의 전통과 계명에 훨씬 더 충실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전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습, 관습, 관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본질적인 말씀 외에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날은 이걸 하는 게 좋겠고, 그거는 그냥 누군가가 시작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량권, 믿음 안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자의 어떤 반열에 오르게 되면 그가 한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른 신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전통과 어떤 도그마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건 누가 흔들 수도 없는 성역이 되는 건데 그것이 성경 말씀 자체보다 더 강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유대교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순절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묵상하는 과정을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사순절로 대체하고 있다. 서방교회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비 묵상을 긴 날짜를 제정해서 이 종교심을 과시하려고 시작한 것인데, 예. 어떤 날짜를 준수해서 외적으로 믿음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뭘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이런 것까지 다 따지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겪으셨던 그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마음으로 그한 주간 정도 좀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그런 뭐 그것이 외적이다 어쩌다 이런 것 자체를 떠나서 그 자체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각성을 시키게 하고 의미를 좀 새기도록 거기다가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의 뭐 시스템이니 사이클이니 그런 거 붙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고경태 목사님, 그리고 지금 합동총회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예배 현장으로 모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사순절을 지키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라고 금지 결의를 했을까요?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에 도움이 되면 성도들을 좀더 교회로 모아서 이렇게 유용한 그것이 될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실은 여기 이거 뭐 미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순절이라는 게 물론 카톨릭으로부터 연유된 것은 맞지만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시대는 다 그럼 교회가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 안에 어떤 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연속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카톨릭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기 이전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성립되기 이전 교회 이전에 그러면 그 이전 시대에는 그러면 교회가 없었느냐는 얘기 제 얘기는 이제 그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에 어떤 목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금지 결의를 할 정도면 이것이 분명히 어떤 아주 심각한 신학적, 비성경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신비를 묵상하는 것에서 종교심을 과시하는 형태로 왜곡한 것이다. 자, 다시 이제 고경태 목사님의 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40이란 숫자를 상상하지 말아라. 예. 그 40이란 숫자가 사실 좀 신비로운 숫자인 건 맞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도 40년, 예수님께서도 40년 금식기도. 이 40이란 숫자가 또, 모세의 인생이 120살이라고 하면 세 개의 구획으로 나눠지죠. 첫 구획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시절이죠. 아주 뭐, 잘 나가는. 두 번째는 완전히 그냥 광야에서 앞에 전 40년을 깡그리 부정당하는 본인은 부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이제 마지막 40년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또 특별한 준비를 하신 기간이었겠죠. 이렇게 40년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치 그런 기간들을 연상시키는 40일이라고 하는 광야의 금식의 기간을 40일 동안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뭔가 그 상징적인 것들에다가 의미를 덧붙이기를 좋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저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왜 열하루면 안 될까? 왜 닷새는 안 되지? 기왕이면 다니엘의 21일, 모세의 40년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금식 기간이 40일. 뭐 이런 식으로 기왕이면 이제 성경에서 그 근거를 뽑아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고경태 목사님은 이런 숫자 이런 거에다가 그 쓸데없이 의미 부여하지 마라 이겁니다. 40이란 숫자 배열을 해서 묵상하려 한다면 게마트리아를 공부하라. 자, 게마트리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철학에도 숫자 놀이는 충분히 많고 흥미롭고 신비롭다. 수학의 신비는 신비주의 원형인 피타고라스가 제시했다. 수학과 신비주의가 얼마나 잘 맞는 짝꿍인지 알수 있다. 예, 뭐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지고요. 자, 사유. 사유는 경건에 유익하지만 헛된 사변은 인간 종교로 나간다. 자, 사유는 경건에 유익해도 사변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로 나가는 출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잠깐 읽어드렸지만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는 이 사변까지도 자신의 신학 안에 포함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여기서도 지금 짧지만 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둘째, 사순절은 사육제를 상상하게 한다. 사육제, 이제 카니발인데요. 이 브라질 리우의 카니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사순절을 지키기 전에 사육제를 지켰다. 이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육제는 사순절에 행할 고행을 위해서 사순절에 버리는 의식이다.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기 전에 고기를 폭식하는 절기다. 여러분, 금식,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한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금식을 하겠다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금식을 자주 할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요. 6시에 이제부터 밥을 안 먹어야 되니까, 5시 반부터 막, 급하게 막그막 퍼먹어서 배를 막 이렇게 불려놓는다고 합시다. 이게 금식입니까? 지금 근데 이 사순절과 사육제에 대한 이 이제 팩트겠죠? 이 실제 사순절이라는 것이 고행을 위해서 미리 고기를 막 폭식하는 이런 사육제하고 붙어 있는 그런 행사였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육식을 금지하는 사순절이 오기 전에 한 3일에서 8일 기간 동안 술과 고기를 먹으며 즐기는 축제다. 이 카니발은 브라질 리우의 카니발을 보면 잘알수 있다. 브라질의 카니발과 사순절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카니발을 기독교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나 카니발은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카니발은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까지 진행한 뒤 사순절을 시작한다. 브라질이 그 천주교의 나라죠. 천주교 국가일 겁니다. 그런 나라가 이 애쉬, 제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기 바로 그 전까지는 이 엄청나고 음란한 뭐 아주 그냥 난장판인 이런 카니발을 벌인다. 혹시들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모르는 건가요? 사순절의 시작인 이 제의 수요일, 부활절의 시작, 파스카 양초 이런 것들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기간이나 이런 도구가 필요가 없다. 기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묵주를 돌릴 필요가 없고 기도 분위기를 위해 초를 켤 필요도 없고 경건은 실제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면 충분하다. 참 단순하면서도요. 아주 그 진지하고. 그건 내가 단순하고 내가 진지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경로를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여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잠깐 이제 제가 예를 든 건데요. 낫다네는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거야. 생각을 하고 커피를 한잔 대접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커피 어떻게 줄까요? 뭐 이건 너무 이제 보통 일상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저는 커피 설탕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십시오. 했는데 두 스푼 갖고 되겠어? 한 스푼 더 넣어주자. 또는 설탕 건강에 안 좋아. 설탕 넣지 말자. 이리 자의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도 더 좋다. 뭐 이런 겁니다.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지. 그건 지금 내가 나를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있지만 그냥 그 대상이 원하고 있는 그 인격, 그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원하고 계시는 방도가 분명히 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먼저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기도 전에 내 임의로 그건 인간이 천연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 본인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사순절이라는 거죠. 참고로 미국의 할로윈이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왔다. 할로윈은 All Hallows Evening 또는 All Hallows Eve의 준말로 만성절 전야라는 뜻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 그 카페에 텍스트로 올려져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할로윈이 11월 1일이 만성절로 되어 있는데 이 2일이 위령의 날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All Souls Day. 모든 혼들을 위한 위령의 날?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렇군요. 참. 우리가 지금 제가 고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부활절 때왜 계란을 먹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는 글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신종국 목사님의 글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분의 이제 설교 영상인데요. 이제 그거를 조금 요약을 해놓은 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 깊이 들여다봐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별뜻 없이 그냥 이렇게 행하고 있는 많은 규례들. 교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절기를 따라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별 의식 없이 그냥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뿌리가 어디냐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마음의 중심만 좀 제대로 있으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 그 열왕기나 역대하 역사를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왕들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사가가. 그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오히려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들이 이렇게 달려붙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잘했는데, 그때까지 뭔가 이렇게 산당이라는 거는 원래 뭐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그러하니까,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대충 이렇게 이제 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렇게 따로 장소를 정해서 섬긴 흔적들이 다 산당입니다. 그 우상이에요. 사실 우상숭배하던 장소들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철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적폐죠. 싹 없애야 되는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제 누적돼 왔으니까, 그렇게 그런 식의, 섬김이 너무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으니까, 이걸 다 뿌리 뽑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의지가 없는 거겠죠. 그걸 완전히 척결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산당을 안 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참, 야, 이렇게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렇게 몇몇 개혁을 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왕들이 뭔가 어설프게 끝나요, 개혁이. 왜 그랬을까? 반드시 끝에 뭐가 달라붙냐면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것들이 산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같은 거, 그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다 뿌리 뽑지 못한 채로 그냥 엄벙덤벙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게 의식이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산당입니다. 그 우리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밥솥에 밥이 이렇게 다 되면 밥솥을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반드시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밥을 퍼서 식구들한테 주기 전에 주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 밥에다가 주걱으로 이렇게 긋는 겁니다. 믿음이, 그 본인 믿음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럼, 아,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죠.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순절. 또그 사순절에 어떤 그좀 인위적인 고행들을 하다가 진짜 그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못하죠. 개개인이 결국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왜 계란을 먹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조금 더 생각을 정말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 계란으로 상징을 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스타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신화에 속하는 우상에 속하는 그 전설이나 신화를 그대로 모방해서 따와가지고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 어딘가 얼추 맥이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두 이교적인 풍습과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붙여서 이교 풍습에 익숙해 있는 이방 신자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융화시키고 동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유용하니까 그렇게 그 방편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한번 사람이 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 버리면 이 전통을 버린다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당시 무슨 그 고대 시대에 무슨 치안이 있습니까? 뭐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받겠습니까? 덮어놓고 떠나라 그러시니까 그냥 떠났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을 살았고 뭐 거기서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터전을 잡고 성공하고 성공 뭐 어느 정도 성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삶의 완전한 터전 아닙니까?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경험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갈대아 우루의 것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몸만 떠난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떠나고 있는 걸까요? 그 프로테스탄트다, 뭐 교회 개혁이다, 우리 이런 이름들로 지금 카페에 모여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이게 교회가 틀려 먹었어, 뭐 총회 결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뭐 교인들한테 이거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한테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내삶 속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버리고 떠나야 될 문제들을 제대로 버리고 떠나는 애야. 이제 그거나 먼저 좀 돌아봐야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가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 양심으로도, 말씀으로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서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이거 도덕적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 영적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한테 무슨 복음을 증거한들 이게 삶이 말해주질 않는데 내 삶이 아멘을 하지 않는데 상대가 아는데 그 복음 내가 전하는 말이
그 혀끝에 달려있는 말 가지고 과연 이렇게 기독교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한번 이렇게 속에 들어와 버린 어떤 습성이라든가 습관이 임박혀서 빠지질 않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쉽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개혁이란 먼저 나 자신이 혁명적으로 좀더더 레디컬한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변화를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